안녕하세요, 닥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마치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 디저트 음료인 첸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준비한 요리는 인도네시아의 첸돌이라고 디저트 음료입니다. 코코넛 밀크, 그리고 코코넛 슈가 시럽, 그리고 그 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밀크티 같은 그런 음료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첸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초이 친구를 초대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대파를 간장에 코코넛 슈가를 녹여서 물이랑 섞어서 만든 시럽. 간장 같아. 코코넛이 들어갔는데 이거 시럽을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젤리도 적당히. 조금만 해줘. 야, 맛있어. 알았어. 비주얼이 근데 무서운 비주얼이야. 막 자극적으로.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 네. 이런 맛도 없지. 이런 맛도. 원래 그 맛이야. 비주얼? 약간 계란. 계란탕 약간 진하게 좀 한 것 같은데? 계란국? 계란국. 근데 거기 약간 초록색깔 콧물 젤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 나 먹기 싫은 비주얼이야. 일단 이건 초록색이 이쁜 초록색이 아니라 항상 그 뭐지? 요즘에 애들 많이 하는 그 뭐냐? 그거 뭐지? 이거? 액체? 액괴. 액괴 같아 색깔이. 미안해 미안해.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내가 뭔가 그 음식 실패했어. 이름이 뭐라고? 첸돌. 먹어봐. 비주얼은 우유에 간장을 섞어서 오일을 담가는 거 같아. 솔직하게 심심한 맛일 것 같은데? 간장 맞나? 아, 너무 맛있어요. 향은 좋아. 향은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맛있다. 근데 나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응. 솔직히 진짜. 아 근데 베이스는 진짜 맛있거든. 맛있지. 솔직히 근데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코코넛 맛이 많이 나고.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 맛 나는데? 이거 내가 제로. 내가 최근에 거. 먹어본 아이스크림 맛 나. 한국에서 먹어본. 근데 먹어본 맛인 것 같아. 응? 그, 그것 때문에 그런가? 코코넛 때문에 그런가? 코코넛이어로 맛있다가 뭐야? 에낙. 에막. 에낙. 에낙. 아 나. 에낙.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지. 진짜 배고팠나 보다. 당황했어. 이것도 맛있지? 맛있긴 맛있는데 내 스타일이야. 뭔가 넌 더 쫄깃쫄깃했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이거 생으로 먹으니까 완전 맥맛이네. 그냥 맥맥해. 저는 약간 공차 스타일이 더 쫄깃쫄깃한 게. 이거 약간 뭔가 너무 부드럽고 흐느흐느하고 아주 흐느적거려가지고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판단. 이것도 먹어봐도 돼? 이거만 갖고 온 건데 냄새 맡아봐. 단내가 나지. 판단 이파리. 여기서 단내가 나.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먹어도 돼? 씹어도 돼. 날라갔다 다 냄새가. 어 진짜 단내가 나지. 완전 든데. 써? 어 진짜로? 엄청 써. 청액 냄새. 진짜. 더 다음에 더 모양 이쁘게 해서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덕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다른 리액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 고랭을 해준다 그래서 폭염을 뚫고 왔는데 정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미고랭을 꼭 먹어주세요. 아 웃겨. 해주세요. 네. 네. 다음에 꼭 네. 미고랭 잘 먹었습니다. 네. 와 안녕. 안녕.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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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